다행이다. 네가 정말 와주었어. 조배님, 전 이제 영채 얼굴 못 봐요. 영채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하지만 나도 이런 감정 처음이야. 이렇게 간절하게 한 남자를 원해본 적이 없어. 김여울을 돌려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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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맞고 못 살아! 못 살아! 못 살아! 오빠야! 오빠야! 우리 영채 언니를 배신하고 이 돈 많은 여자한테 간다 이 말이지! 혜성아, 미안하다. 오빠 대신 영채를 좀 부탁한다. 오빠야, 우리 집에 가자! 오빠 나쁘다! 혜성아, 이 오빠를 용서하지 마라. 싫다! 오빠 집에 가자! 우리 영채 언니 열이 펄펄 굽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죽어간 나이가! 언니 살려내라! 오빠 살려내라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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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이럴 수가 있냐? 이리와!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뢰를 용서해 주라고 이러고. 선생님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어? 아니 그러면 나하고도 인연을 끊겠다고? 제 선생님 차라리 저를 때려주십시오. 선생님 아니 그래도 이러고. 아 선생님. 아니 네가 이러면 한순간 어떻게 우리 가족을 배신할 수가 있냐? 선생님. 이 여자 돈 때문이야? 그만하세요. 제발 그만하세요. 그래. 당신이 말해보시오. 이놈 주변 머리에 지가 먼저 접근해서 쓰는 일을 웃고 이름을 어떻게 꼬셨는지 당신이 말해보란 얘기야. 저 임신했어요. 임신? 아이를 가졌다고요. 아. 레온 씨 아이예요. 선생님 죄송해요. 아이를 저처럼 키울 순 없잖아요. 부모한테 버림받고 절에서 자라면서 가슴 속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갈 순 없잖아요 선생님. 아이고. 아이고. 진짜 우리 가족하고 올 것이다. 아이고 영채가 아버지, 영채 아버지. 아버지 고정하이소 아버지. 아버지 그만하세요. 그럴 필요 없으세요. 그만하세요. 영채 언니 아픈 사람이 여기까지 왜 오노? 내가 올 이유가 있지. 와야 돼. 내가 왔단 말이야. 이러고 왔어. 안녕하세요. 레원 씨, 레원 씨,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, 레원 씨. 아빠,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. 예? 영채야, 네가 이렇게 아픈 게 졸업 때문 아니야? 아빠, 그래서 내 몸이 온 몸이 멍이 들었단 말이야. 나 멍 싫어. 나 싫어. 왜 저래? 아, 차라리 나를 미워하고 나 같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. 아니야 레원 씨, 나는 레원 씨를 위해서는 뭐 어떤 거든 할 수 있어. 내 개인기 보여줄게. 이 분장으로 가만 안 둬. 가만 안 두겠어. 가만 안 두겠어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.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. 나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. 어,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? 영채 씨. 영채 씨한테는 정말 미안해. 하지만 제 입장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. 그럼 당신이 염정아? 나 염정아 씨가 염정아 씨. 파란 것도 싫어. 다 싫어. 나는 혼자서도 잘 놀아요. 나 붙여봐봐. 나는 내 친구도 있어요. 나 혼자서 놀지 않았어.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. 스모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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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영채 친구 스모테예요. 우리 스모테씨예요. 스모테 많이 귀엽죠? 세트니? 영채야 그래도 남은 인생을 이렇게 놀면서 살 수는 없는 거야. 자기 일을 사랑하는 남자 상 받으면서 여자는 살아야 되는 거야. 아빠 저 레온 씨 없어도요, 사실 레온 씨 때문에 말 못했지만 저 사귀는 남자 있어요. 자기야 나와! 또 있어? 자기야! 또 있어? 또 있어? 자기야! 또 있어? 안녕하십니까. 애들 새 친구 고양이 아지라엘이에요. 아지라엘 인사해.
아웃사이더하우스 김PD인데 분장을 눈썹만 했는데도 가가멜하고 똑같아요.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가가멜이었어요. 분장 하나도 안 했어요. 언니, 이 남자는 결혼이라도 한다는 말인가? 어? 너 몰라서 그렇구나. 우리 김PD가 아주 대단한 PD야. 우리 김PD는 얼굴도 얼짱이고 그리고 히트송도 있어. 자기야, 히트송 좀 보여줘봐. 누구나 없어. 인다 없어. 인다 없어. 김PD야. 우리는 이제 스머프 동산 가려고 해요. 우리 셋이 잘 살 테니까 여러분도 잘 살아요. 가자, 시작. 이번 주 최악의 웃지마상 이경실.